아,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토니몰인데요. 토니몰이고요. 예, 1200원에 15%예요. 아, 이걸 왜 사셨을까요? 아니, 이거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밀렸다 싶어서 샀더니. 아, 그런 매매 안 좋아요. 많이 밀렸다 싶어 사는 거안 좋아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수익 많이 나셨어요. 많이 밀렸다 사가지고. 뭐난 것도 있고 안난 것도 있고 그렇지 난 것도 뭐. 있고 안난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합쳐보면은 돈번거 반이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내려갔다라는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속에서 정한 거잖아요. 그죠? 많이 내려갔다라는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내려갔다 싶어서 거기서 안 내려가기 시작할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시청자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서 샀을진 모르겠지만 시장은 그래요. 아직까지 요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찔찔찔찔찔찔 내려가고 손절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안 사니까 주가가 자꾸 빠지는 거겠죠. 누군가가 산다면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토니모리를 내가 뭐 9,500부터 무조건 다 사야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시가총액 2,300억짜리인데 제가 한 돈이 한 5천억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토니모리 9,500원 이하에서는 다살 거야 하면 9,500원 이하로는 절대 주가가 빠지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주기 시작하면 주가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아, 다 빠졌다 싶고 많이 빠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 16,000원까지 갔던 게 9,000원이면 이 정도 많이 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막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안 올라가고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그게 장이 좋을 때는 올라가는 비율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내려가는 비율이 더 많아가지고 10번 매매하면 7, 8번 손실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장이 좋을 때는 10번 중에 한 6, 7번 수익 나서,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큰코 다쳐버리는 게장안 좋을 때 대부분의 개미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야기한 게 이런 매매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약간 우리가 봤을 때 매매 포인트가 없는, 매매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좀 쉬고 있는 과정인데 좀더 쉬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내려가게 된다면 이 종목 어디까지 빠질까? 차트를 보고 우리가 연구한다 하더라도 지난 정고점 저항 지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리까지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난 정고점이 7,5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빠졌을 때가 많이 빠졌네요라고 들어간다면 저는 차트를 좀 보실 줄 알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12,000원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차트를 보실 줄 아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좀 그냥 내가 봤을 때 막연하게 내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이 정도 빠진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들어가신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단정을 짓는 겁니다. 어쨌든 토니모리가 지금 여기서 매수하셨는데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 만들어진 이제 9,600원짜리가 깨져버렸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월요일이라든가 다음 주에 제가 시장 반등이 좀 나갈 거라 보는데 그때 약간 반등이 나가면서 1,500원이나 1,000원까지 올라간다면 저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여기 1,000원까지 올라가도 수익 낼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1,000원까지 올라간다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슈팅 나온 팔아버리거나 여기서 밀려 내려갈 때 1,500원쯤 정리하시거나 밑으로 내려간다면 9,500원 손절하는 게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화장품 관련주로 정말 다시 수익 보고 싶다면 7,500원까지 빠지면 그때 사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기까지 물려 있다가 추가 매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기업을 이렇게 어떤 차트를 보실 때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사지 마세요. 내려가다가 안 내려갈 때 사시는 게 좋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예. 그래서 이건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